백윤과 함께하는 공감 이야기. 오늘은 공감이란 단어가 잘 어울리는 특별한 손님과 함께합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며 스피치의 힘을 널리 알리고 계시는 분인데요.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 이태권 스피치 트레이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나사렛대학교에서 스피치 강의를 하신다고 하던데요. 근데 이 수강 학생들만 3,5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 정말 실력이 인기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놀라는 것이 거기가 60만 도시 천안 아산 지방의 인구인데 거기에 저도 3,500명이면 연간 제가 한 10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10년 동안에 1년에 한 3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온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학생들, 그 많은 학생들과 수업을 해 나가시면서 주로 어떤 주제로 그 강의를 해 나가십니까? 저는 그 나누는 그런 대화보다 붙이는 대화를 하죠.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멀리하고 나누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더하기나 빼기 중에 더하는 것, 그 다음에 나누거나 곱하는 것 중에 곱하는 말, 그러려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의 무대를 열어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들을 막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어디 가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신감이 없어서 왔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왔고 그런 사람들에게 무대를 열어줍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이 스피치 수업을 듣는 이 학생들의 직업이나 또 연령대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초창기 그러니까 10년 전 이곳에 왔을 때는 주부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이, 그때는 뭐 평생교원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한 제가 들어왔을 때가 2, 3년 전이었나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다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명 정도 내지 두 명만이 이렇게 직업을 대기 하고 있거나 그냥 쉬고 있는 편이지, 나머지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 연령대에 보면 45에서 55세 정도면 중견 간부 이상 되잖아요. 자기를 충분히 하는 자영업자들이고요. 그 연령대가 약 7, 80%입니다. 대신 55세에서 70세까지도 있고요. 지금 100세 세대까지 간다고 보니까 그분들도 평생의 말을 잘해보고 싶대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은. 수강생들의 이 연령대나 또 직업도 다양해서 우리 교수님만의 특별한 어디 강의 기법도 이 노하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하우 있지요. 뭐 노하우라고 하면 뭐 제가 칠판 강의라든지 이런 걸 잘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근데 제가 듣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마당만 열어주죠. 마당극처럼. 그들이 어떤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좌석에서 앉아가지고 술 한잔 먹는 거? 수다?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죠. 이 공식적인 말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박수를 받는다는 거. 아무나 받겠습니까? 스타들만 박수 받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매주 박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에너지가 잠재적으로 있는 것을 그 끼를 끄집어내는데 저는 고사성어라든가 성인들의 말씀, 아주 좋은 철학자의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아를 가지고 합니다. 아의 에너지를 내 속에서 번출하고 그 아의 에너지를 생성시켜주니까 놀랍도록 이들이 일주일을 기다려진대요. 저는 물어봤어요. 왜 일주일이 기다려지냐고 해봤더니 아, 자기들이 생이 여기 와서 남에게 얘기한다는 것, 이 발표하니까 또 기다려져서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이 아의 에너지가 무엇인지 짧게 한번 소개 해 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주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로 이루어졌죠. 이 질서의 공간들이 모든 에너지가 없다면 사람 처지는 거죠. 늙고 병드는 것은 벌써 기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력을 끄집어내는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칭찬의 기법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그런 거 가지고는 금방 소멸되는 것이고요. 내가 오늘 기분 좋은 것도 금방 소멸되는데 이 속에
끊임없이 끌어오는 마그마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라고 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이 목소리의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열정이고요. 예. 예. 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을 잘 하기 위해서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한 가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기술의 노하우가 저는 이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유쾌한 곳을 가기를 원하죠. 근데 유쾌한 곳에서 불쾌한 말을 듣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상쾌하려고 하죠. 근데 일주일 업무를 보다 보면 사는 게 그렇게 어디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쾌한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쾌라고 하는 것, 상쾌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 속에서, 무리 속에서.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남들한테 상쾌함을 찾지 말고 내가 상쾌함을 주자. 그러니까 유쾌 상쾌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통치하면 통쾌한 말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쾌에 대한 기법이 있어서 그 아라는 에너지와 함께 유쾌, 통쾌, 상쾌한 말을 갖다가 트레이닝 시키다 보면 자신도 어느 날 사람들 속에서 향기가 나는 인물이 되고 거기에서 아우라가 생긴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순서는 출연자의 소지품을 엿보는 순서입니다. 사전에 가장 의미 있고 특별한 소지품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멋진 트로피 그리고 수료증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로피 누구나 받고 싶지 않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을 많이 받아왔어요. 어려서부터 응원을 했으니까 그 상서부터 기타의 상까지 많이 받았는데 의미가 있는 이곳은 가장 최근에 가깝게 우리 수강생들의 이름이 여기 다 있죠. 그 이름을 다 적어서 저에게 기념으로 준 기념 트로피입니다. 저는 여기에 의미를 담는 것은 인생은 성공한 사람만이 챔피언이 되죠. 저는 라스베가스에서도 가봤는데 이런 트로피 하나를 들고도 사진 한번 찍어주고 관광 온 사람들에게 돈을 받더라고요. 저도 인생이 마찬가지죠. 내가 가장 좋아했던 스피치, 내가 가장 사랑한 스피치를 통하여 내 제자들이 이 트로피를 통하여 그 이름을 담아줬다는 거. 교수님 아주 역시 말씀을 잘 하시는데요. 어릴 때부터 타고나셨습니까? 타고났다기보다도 저희 집안 자체가 좀 화가 많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목소리 크지, 우리 할머니 목소리 크지. 그러다 보니까 또 어머니가 또 서울서 시집을 오셨어요, 시골로. 그러니까 어려웠으니까 시집 왔겠지만 두 분이 이틀에 한 번씩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는 늘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많은 집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눈치를 보게 되죠. 엄마, 어머니는 맨날, 이제 이 시골을 떠나고 싶어 하셨, 마치 그 싸우고 나면. 그러다 보니 저는 엄마를 찾는 목소리가 째지는 목소리였어요. 근데 그 째지는 목소리를 더불어 웅변을 통해서 잡았고요. 또 그런 목소리를 잡은 것도 또 이유가 있다면 저희들은 장터 그 시골장 오일장 쓰는 데잖아요. 거기가 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장수 오지요. 저 어려서부터 약장수 어느 날 그 약장수의 그 멘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뒤란에 가서 그 막 마이크를 만들어 놓고 어려서부터 배운 게 그거니까요. 저는 유치원을 안 다녔고 또 그런 것만 보고 또 잘했죠. 거기다가 또 옛날에 그 창극하는 여성 그 단원들이 와가지고 남자 역할도 하고 하면서 창을 하는 그런 속에 연극과 연기가 자연스럽게 그 겨울 되면 그냥 포장을 15일씩 뭐 한 달씩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저한테 몸에 익혀졌던 것 같고 또 그 국회의원들이 예전에 시골장에서 유세를 하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는 뭐 그 유세가 그분들 그 시절에 60년대 그 시절에는 우리처럼 지금 뭐 차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상을 놓고 주전자 놓고 그리고 뒤에다가 하얀 천막 치고 그 연설 그런데 귀담아 듣는데 아마 그 말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제가 저기 접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학창 시절부터 이 또 말을 웅변을 또 잘 하셨다고 하는데요. 많은 친구들로부터 이 부름을 샀겠습니다. 예. 또 이 말을 잘해서 학창 시절에
또 좋았던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등치가 지금 이렇게 좋지만 이게 중학교 때는 참 조그마했어요. 예. 예, 고등학교 때도 뭐 이렇게 큰 편은 아니었는데 제가 학생회 활동을 하고 또 간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 또 변론부를 창설해서 제가 끌고 갈 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그 반공이라고 하는 그런 걸기대도 많이 예. 있었죠. 아, 제가 또 KBS다운 거 아니겠습니다. 흑백TV지만. 예. 예, 그런데 그 만약에 내가 응변을 하지 않았다면 두드러지게 그게 안 나오죠.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한 번의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분도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민주당 그 전당대회에서. 네. 저도 인생의 그 학창시절에도 잘 뽑혔던 것이 우리가 가을에 추수해 보면 무도 이렇게 튼실한 무가 이렇게 뽑혀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뽑아지는 것처럼 저를 많은 사람들이 뽑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현재 이 스피치 전문가로도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한때는 이 유명 정치인의 또 선거 연설론으로 활동을 또 대단하게 하셨다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을 만난다. 그것은 정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치인들이 말을 잘하는 정치인인가 하면 또 말을 잘 못하는 정치인 있죠. 저는 그 대중 정치에서 이게 그 유세장에 저보고 그래요. 우리 금남세 우리 지휘자 같은 그 유명한 분들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저보고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세장에 가면 그 연설을 할 때 오케스트라와 같다.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요동치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저한테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국민.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에게 듣고자 하는 말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 테크닉인데 그 듣고자 하는 말을 마음을 통하여 갈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저를 옆에 가까이 하려. 근데 유명 정치인 많이 있죠. 이름을 여기서 방송이나 다 될 수는 없습니다만 중앙당 정치연설연구회가 조직되어 있고 거기에 조직위원장을 맡아 보니까 대통령을 후보들 군에서 전국 유세를 다는 게 단 몇 분들이잖아요. 아마 우리 사회자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몇 분 속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접했던 것들이 정치인들을 도와주고 또 지원 연설하고 그랬던 시절이 지금도 기억에 남고 아직도 그게 살아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또 지금껏 또 승승장구회에 오셨던 것 같지만 또 이 스피치를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산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삶이라는 게 다 어렵죠. 고달프고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스피치를 안 할 때만 오늘날 여기에 있지 않았다. 저도 지독히 IMF를 겪은 거는 동생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때는 부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죠. 참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녔었을 텐데 빚쟁이한테 몰리게 되고 막 그랬죠. 저도 한때는 노숙자 생활하려고 서울역 갔어요. 그 양복 입은 사람들이 다 노숙자 생활. 아, 이렇게 사는구나 그 당시는. 그래서 아이들 고아원 보내려고 했고 또 집사람은 또 제가 이런 생활하다 보니까 고깃집에서 고기 쓰려면 우리 일주일에 한번 전 고아원도 알아봤죠.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느냐고. 또 여관방 생활도 해봤어요. 아이들 데리고 그 아파트 생활하다가 일시에 그냥 집을 놔두고 나와야 되는 그런 사정까지 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여관방에 가서 거기서 밥 해먹고 다 하는데 그 아이가 그 밖에를 보고 싶은데 집사람이 이제 그 위축이 되다 보니까 밖을 나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장애가 공황장애가 왔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아이를 목마를 태워서 그 화장실 문을 통하여 밖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끌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집을 어떻게든지 월세를 얻어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그런 어려운 시절 그 벼랑 끝에 섰을 때 내 안에 에너지가 아직도 살아있고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꼭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그런 힘든 시기에 이 가족과의 대화가 큰 힘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그때 얘기 한번 해주시죠. 가난,
겪어본 사람은 가난, 가난이라는 것 정말 알죠. 돈이 없으니까 가스비 못 내니까 가스 떨어지고, 돈 못 내니까 수도 끊기고, 돈 못 내니까 전기 끊기고. 아, 2개월, 요즘은 2개월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돈 없으니까 다. 밀가루 500원짜리, 어떤 때는 500원도 못 사가지고 굶어본 적 있고. 참 힘든 세월이죠. 그런데 가난을 즐겼다는 거예요, 집사람. 저도 가난이라는 건 몰랐던 사람인데. 근데 그런 가난 속에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저를 낮추거나 내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얘기를 할까? 과거 얘기할까? 현재 얘기할까? 미래 얘기가 아니라 그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제가 얘기할 때 내 얘기만 하잖아요. 남자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받아만 주는데. 남자는 어떻게든지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있질 않잖아요. 어려움만 있으면. 안 그러세요? 예, 밖에만 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여자는 견디더라는 거죠. 그 전화가 와도 그걸 견뎌내고. 거기에 어느 날 이렇게 우리가 카드를 쓰다 보면 막 그 당시에 전화들 많이 왔잖아요. 네. 뭐 그렇게 추가할 때 어느 날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던 얘기를 하도 시달림 받으니까 아이들이 그 시달림 받는 엄마가 싫으니까 그 어린애가 자기가 전화를 받는 거지. 아빠가 옆에 있는데 아빠 없다고 해? 그때 제가 아 거짓이구나. 내가 아이들한테 왜 거짓을 가르쳤을까? 거짓 가르치지 말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직접 전화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극복했어요. 어느 그 순간에 아빠 없다고 할까? 우리는 스스럼 없는 거짓을 만들어내고 거짓 속에서 살아갔죠. 근데 집사람하고 아까 대화했다는 게 그게 어려울 때마다 전기 끊기니까 애들한테 동화 들려주는 날이 됐고요. 아, 그런 것이 저는 뭐 긴 세월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늘 뭐 강의도 하고 강연도 하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를 받아서 이렇게 크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격려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당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힘든 시기를 또 지나서 현재는 또 성공적인 길을 또 걸어가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또 남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스피치의 고급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최고 경영자.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돈도 비싸게 내죠. 근데 6개월 과정인데 일본이 전후 세대에 정경수, 마스시다 회장이 그 전기회사 회장이 정치 경제에 대한 그 지도자 만들겠다. 거기에 일기 출생이 노다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그 일대기가 있잖아요. 매일 지역구에서 전철 앞에서 자기의 정견을 발표한다고. 그게 정경숙이라고 하는 일기 출신입니다. 물론 그 일대기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다만 저 정경숙이라고 하는 그 훈련소. 저는 우리 나사렛 대학교에 전국의 지도자가 오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스피치 학과도 만들고 싶고 꿈도 많이 있죠. 지도자를 만드는데 요즘은 이 피라미드의 지도자가 아니라 수평적 지도자를 많이 원하는 것이죠. 지금 작은 단위의 리더들이 많은데 전부 이 리더들이 외국에서 온 거예요. 일본이라든가 우리가 한 자기개발서가 일주일에 20건이 나온답니다. 일주일에. 근데 그게 다 한국 것이 아니라 외국 것들이 나와서 우리 한국화되는 과정이죠. 그게 저는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스피치를 전하는 것도 많아요. 저는 토종이 필요합니다. 이 조국, 이 민족 이거 살릴 수 있는 사람 지도자밖에 없죠. 작은 단위의 그룹의 지도자들을 만들어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 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대화 어렵죠. 그거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배우면 돼요. 근데 의식적으로 배우려고 우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선 성격과 성질 중에 성격은 바꿀 수가 없어요. 피해 문제이기 때문에. 성질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다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우리 학교에서도 마음 다루는 스킬을 제가 전수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은 다루는 것이다.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눈빛에서 나오거든요. 사랑하면 사랑의 눈빛으로, 존경하면 존경의 눈빛으로. 근데 저는 모든 대화는 그윽한 눈빛이 필요하다. 자녀 간에도, 부부지간에도, 이웃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말을 자꾸 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화법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리는 말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 내리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쓰는 말이잖아요. 평생 쓰는 말이고요. 그 내리는 말에 대해서 극과 눈빛과 함께 또 호칭까지 중에 여보, 자기, 얼마나 부드러워. 입술 소리죠. 이 입술과 그런 소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로 어우러진다면 우리는 대화 그렇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동영상 화법이 필요한데 거기에 5차원 화법이 필요하죠. 5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체력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적인 에너지, 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심력, 지력, 체력인데 요즘 열병 시대에서 뭐 망 가꾸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체력 되죠? 그 다음에 마음의 에너지가 없다면 아까 아와 같은 에너지로 쏟아내고 확장하고 마음의 감정의 금은방도 뜯어내고 사람들에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은 심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없으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대화도 이게 기운이 없으니까 거기서 힘들어지는 거죠. 말하기가 싫고 듣기가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지력까지, 지력이라는 것은 자꾸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운전하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 가게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 훈련해서 자꾸 보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힘든 시기의 말씀, 또 그리고 지금 스피치 전문가로서 활동하시는 부분들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이태권에게 스피치란, 예,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스피치가 없다면 오늘날 살아있지 않죠. 우리가 꿈틀거린다는 거죠. 우리가 생선을 보세요. 우리가 횟감을 보세요. 죽어있는 거 누가 그 생선 사겠습니까? 그거는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죠. 먹어도 맛이 없고요. 팔팔 뛰는 겁니다. 이태권의 스피치는 살아있는 겁니다. 예, 생명이 있는 말을 하자. 우리 말은 살아있어야 되고 그것도 좋은 말만 하자. 나쁜 말 하지 말자. 뒤에서 남욕하지 말자. 이러면 이 사이 건전해지고, 예, 이 사이 건강해집니다. 예, 예, 살아있는 말, 생명. 예.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한 공감 이야기를 들려주신 나사렛대학교 이태권 스피치 트레이너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손으로 말하는 문자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공감 인터뷰의 하태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